아, 멋진 무대였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아, 과연 키워드를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타. 아, 네. 자, 우상. 뭐 좋아했던 뭐 스타. 뭐 우리 좋아했던 우리 이승현 스타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은 예. 여러분의 그 우상 스타는 과연 누구였는지. 누굴까? 예, 한 분씩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조현임 씨부터. 네. 네. 저 또 영화 이매진을 참 좋아했거든요. 영화가 청순함 그것 때문에 저도 네. 키가 작지만요. 이매진 씨 보면 그때 그 책받침. 그렇죠? 네. 아, 맞아. 책받침. 그 책받침에 네. 맞아요. 예. 네. 네. 또 여학생 표지 무대를 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깨끗한 이미지, 그런 네.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본인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 아. 네. 이미진 씨 이미지가 닮은. 있어요. 아, 네, 네. 네. 더 이쁜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산호 씨. 네. 네. 아, 저는 제가 미성년자였는데 그때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뽕이었어요. 뽕의 이미숙 씨. 그래, 아는 네. 영화 아니에요? 아. 그쵸. 원래 이 성인 영화죠? 네. 19금 영화인데, 네. 원래 이미숙 씨가 뽕의 원조죠. 뽕의 원조, 뽕의 아. 원조. 아. 네. 이게 좀 약 이름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 그러니까 지금 70년생이라고 연기하는 거라니까요. 오빠의 개띠하고 70개띠가 어울릴 수 있다고요. 맞아요. 대단하시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저 우리 장기봉 씨 같은 경우도 우상이 있었겠죠? 있었죠. 저는 네. 그 사실 옛날에는 그 뭐 주간 경향 썬데이 서울 뭐 있죠. 네. 연예인이 이제 그렇죠. 맨 앞에 야담과 실화도 예. 예, 예, 있었고 뭐 거기 이제 표지 모델 나오면은 정유리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군대 갔다 오면 철모에 보면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가지고 접어 가지고 철모 안에 여자 사진을 여자 얼굴 사진을 여기다 비키니도 넣을 수도 있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강박했군요. 아 진짜 이건 전 솔직하고 싶어요. 왜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철모 안에 화이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으로 돼 있지만 예. 화이바에 보면 거기에 이제 머리가 눌리니까 이렇게 네, 열십자로 네, 되니까 네. 거기다 이제 그 연예인 여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연예인 사진을 집어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집어넣는데 항상 정윤희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제가 나중엔 어떻게 우연히 사모님으로 모시게 됐죠. 이제 제대가 됐어요. 예. 정윤희 누나가 얄기에서 제 누나로 나왔어요. 그렇지. 오, 예. 맞다. 네. 거기서 나왔어요. 네. 나 저는 맞아요. 나 두수고 우리 누나는 나 두주였어요. 맞아요. 두수 두주. 아. 또 우리 누나를 몇 번 출연을 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저도 정말 정윤희 씨 아, 얼굴 이쁘죠. 정윤희 누나 팬이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여자 배우 좋아하는 배우들 그렇죠. 보면 어, 이렇게 저 수영복 입은 사진, 네, 네, 네. 비키니 입은 사진, 네. 그런 것만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그렇지, 코팅돼가지고 네. 노트에다 띄워놓고 책받침 교과서 속에다가 싹 숨치고 네.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야, 아 진짜 정유희 누나가 그때가 22살이었나, 그렇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 이쁘더라고. 네. 정말 이쁘다. 직접 보니까 진짜 이뻐. 실제로 아, 실제로도 워낙 아름다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좋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형 미인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 그 시대에는 다 자연 미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윤희 씨는 특히 그 검은 비키니 입었을 때가 제일 이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두 분은 특히 뭐 이 가요계에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우상도 있으시고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시고. 제가 지금 밴드를 하고 있는 이은하 선배. 이은하. 가수 이은하. 이은하. 멀리. 네. 네. 오, 이은하 스타. 네. 제가 지금 누나하고 밴드를 하고 있어요. 밴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누나 이제 공연 때 제가 기타를 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는데 같이 뭐 하다 보니까 좀 관계 무량하죠. 아, 그러니까 이은하 씨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 그 이유가 같은 밴드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니요. 어렸을 때 좋아했죠, 어렸을 어렸을 때. 때요? 예. 어렸을 그 누나 가창력. 가창력, 외모보다? 외모는 좋아했죠. 네. 뭐 좋아한다고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누나가 귀여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귀엽고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는 이성으로. 섹시했죠, 그때는. 섹시. 그런 걸 다 얘기해요. 네, 섹시했는데 막상 같이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 어떤 매력? 순박하시고 음악밖에 모르고 아. 아직도 60이 넘었는데 거기에 많이 매료되고 감동받았죠.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예. 네.